마마 이러시면. 어허. 마마 제발 이러시면 이러지 마셔요. 마마 제발. 곧 전투가 개시될 판에 대체 어딜 갔던 것이냐? 빨리 갑옷을 입어라. 저도 전투에 나서야 합니까? 전투에 안 나서면 이놈은 얘까지 놀러 온 것이냐? 형님, 저 한 번도 창검술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. 이런 한심한 놈, 전투를 겁내다니 이놈이 그러고도 부여의 왕자라 하겠느냐? 이놈은 아바마마의 수치다. 빨리 갑옷을 입지 못하겠느냐? 형님, 네가 창검술을 배운 적 없다는 거 나도 안다. 허나 이런 네 모습을 배하께서 보신다면 얼마나 실망이 크시겠느냐. 내가 널 지켜줄 것이니 겁먹을 거 없다.
예선만 맞춰서로 되십시오. 됐어. 예선 머물 것이오. 배야. 내 부인께 꼭 할 말이 있어. 지난 세월 죽은 해모수 앞에 살아있는 난 늘 죄인이었어. 배야, 그런 말씀 마십시오. 아니요. 그동안 내가 쉼없이 정복전쟁을 한 것은 해모수에게 진 빚을 갚기 위해서요. 이번 전쟁으로 우리 부여의 영토는 한나라가 위협을 느낄 만큼 광활해졌어. 이제야 한나라와 맞설 기틀을 마련한 것이오. 허나 난 여전히 죄인된 심정을 벗지 못하였어. 해모수에게 진 빚을 갚지 못한 듯이소. 왜 그런 줄 아시오? 난 해모수에게 맹세한 바가 있어. 주몽왕자를 옛 조선의 영토로 회복할 영웅으로 키우겠다고 했는데 지금의 주몽왕자를 보면은 억장이 무너질 것 같소. 어찌도 그리나 약한지. 그래가지고 한나라 폭압에 고통받는 유민들을 어찌 구할 수 있겠소. 배아, 죄인은 접니다. 모든 것이 저의 불찰입니다. 제가 주몽을 잘못 키웠습니다. 아니요. 그 아이 운명이 가여워 모질게 키우지 못한 내 잘못이요. 지금부터라도 주몽이를 혹독하게 단련시킬 것이니 혹 가슴 아픈 일이 있더라도 참아야 할 것이요. 아니, 불놈이냐! 군정어른 어떠냐? 이 검은 네가 쓰거라. 에이, 군대를 에이, 집을 우리 부자가 다 가는 줄은 사용아. 부여의 철기방에서 빼냈다. 상단의 호위 무사들을 이 창검으로 무장시켜라. 예, 군열. 무장시키고 나면 창검들은 행인국으로 가져가서 거래할 것이다. 그리고 이번 상단의 행수는 소선에게 맡길 것이다. 예? 군열은 아쉽게서 상단 행수를 맡기는가? 나이가 좀 어리십니다. 원행 장사길에 태나 장사로 잔뼈가 굵은 아이다. 나 연타발의 딸이라면 그 정도의 거래는 능히 할 수 있을 것이야. 맡겨보거라. 너희들이 소선우를 잘 돕거라. 왜 이러십니까? 가봐야 합니다. 재 올리려면 아직 멀었다. 잠깐 얘기 좀 하자. 신녀님이 아시면 불벼락이 떨어집니다. 마마 제발. 신궁에 있으면 여인이길 포기하는 것이냐? 너희는 얼마든지 사내를 좋아할 수 있고 혼인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? 신궁에 살려면 몸도 마음도 모두 정갈해야 합니다. 하면 이 부여에서 혼례를 치르고 사는 사람들은 다 정갈하지 못하다는 거냐?
폐하와 황후마마도 정갈하지 못하고 널 낳아준 아비와 어비도 정갈하지 못하고. 마마, 그건 억지십니다. 너무 드셨습니다. 내가 싫어? 하면 왜 지난번에 날 만나준 것이냐? 그땐 마마께서 신전 안으로 들어오겠다 협박을 하셔서. 허허, 솔직하지 못하구나. 나 정말 협박이 두려워서 나온 거야? 내가 보고 싶은 마음 없었어? 마마. 큰일났다. 이제 어쩝니까? 전 어쩌라고요? 이게 다 너 때문이다. 네가 진작 약조를 했으면. 마마가 밉습니다. 이제 어쩝니까? 전 어쩝니까? 주몽 왕자님, 들어가 주무셔야지요. 형님! 전 연고제에도 참석치 않고 신전의 시녀와 함께 창고에서 주무시는 너 같은 아우를 둔 적이 없습니다. 입 닥치고 일어나시오. 아, 형님, 그것이 아니라. 신궁 시녀를 실용했다는 게 사실이냐? 폐하, 다른 뜻을 품은 것이 아니라
그 아이에게 잠시 전할 말이 있었는데 창고 빗장이 잠기는 바람에. 폐하, 이놈은 황실의 수치입니다. 당장 궁에서 내쫓으셔야 합니다. 물러가 있거라. 거물다오. 폐하, 거물달라 했다!